전문가들과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스트인베스트 이창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반장 오늘 시장의 수급 상황과 뭐 지수 그리고 움직인 섹터들을 좀 구분해 봤는데 일단 종목별로 좀 알아보죠. 오늘 장 어떤 종목이 좀 움직임 돋보였습니까, 김민수 대표님? 네, 앞서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된 조일 알루미늄이 지금 보니까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호재가 나왔었죠. 그래서 특히 이번에 롯데케미칼과 롯데알루미늄이 합작해서 미국 현지에 배터리 소재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롯데알루미늄 머티리얼즈 USA입니다. 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70%, 롯데알루미늄이 30% 어떤 지분을 투자해서 미국의 최초로 건설되는 양극박 생산 공장이다라는 데 대해서 시장이 좀 더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요. 근데 여기서 조일 알루미늄의 역할이 과거에 롯데 알루미늄과 함께 같이 2차 전지용 양극박의 원재를 공급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일 알루미늄에게도 오히려 매출 확대 기회가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시장에서 좀 더 강하게 부각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조일 알루미늄이 하고 있는 최근에 어떤 알루미늄을 가공해서 만드는 이 여러 가지 판과 관련된 쪽은 저희가 알고 있는 호일이나 뭐 건축재, 내외장재, 자동차용 어떤 내장재, 또 방음벽, 주방용기, 화장품 많습니다. 이런 많은 것 중에서 그래도 어떤 2차 전지 쪽의 성장과 함께 확대가 된다라는 모멘텀을 안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1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호조가 보여지면서 기대감은 높였지만 이게 다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가공했었을 때 제품 가격도 올렸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에 따라서 호재를 받았지만 2분기 사이에는 오히려 지금 원자재 가격들 대표적인 구리를 비롯해서 비철금속들이 모두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2분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은 피크아웃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주가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컸었는데 단기적으로는 본 실적과 관련된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반등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지금 같은 알루미늄 가격보다 Q에 따른 효과가, 즉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Q가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관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기대감이 먼저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또 실적의 흐름들은 또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쪽에서 약간 또 이중적으로 또 흐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롯데그룹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수혜주로서 조일 알루미늄도 같이 언급이 됐고요. 오늘 29% 슈팅 나오면서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225원의 흐름, 하지만 실적을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원 차장님. 네, G2파워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주문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공급처는 거의 대다수가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주가 상승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거예요. 핵심 변수는 역시 무상증자였다는 것. 보통 주 한 주당 신주 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신주 배정 기준일은 다음 달 11일이고 신규 상장 예정일은 9월 6일입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 자세히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나 실적이 괜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관점에서 재무 비율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이 약 450%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25%, 매우 낮아요. 뿐만 아니라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5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실적은 그래도 아직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기업이 스스로 무상증자를 단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 기업 가치, 즉 주가 움직임에 대한 매우 강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단순하게 오랜 시간 거래가 되었던 기업이 아니라 최근 몇 가지 기업, 공공연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단행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아쉽게 평가받은 공모 가격을 조금 더 회복을 시키고
단기간에 주주들을 위한 주가 상승,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배당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반갑게도 이렇게 무상증자를 진행함에 따라 대주주가 되든 최대주주가 되든 소액주주 모두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 점만으로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움직임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다행히 시장도 꽤나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시가를 무려 11%나 띄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를 했고 오늘 안착이 되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앞으로 무상증자 이슈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이런 상승이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가지고 갈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